2016 ISU 4대 피겨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 경기 우리나라의 변세종 선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58.30점으로 16위를 차지했었고요. 개인 기록을 경신하면서 프리 연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현정 코치와 함께하고 있고요. 프리 안무는 톰 딕슨이 맡았습니다. 반지의 제왕 사운드트랙. 샴푸 부드럽게 트리플 토르 트리플 토르브로 연결을 했는데요. 두 번째 연결 점프가 회점프적 두 발 랜딩이 됐네요. 배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세종 선수의 스텝 시퀀스. 첫 점프였죠. 트리플 러치. 두 번째 다시 트리플 러치 시도했는데 큰 실수가 나왔고요. 자세 변화까지 손을 짚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세종 선수. 작년 4대륙 대회 23위 첫 출전이었고요. 이번 두 번째 4대륙 대회. 그렇죠. 작년에 시니어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었고요. 대구 출생, 현재는 그 태닝에서 훈련 중이고요. 선수가 지금 성장기에 있어서 아직도 신장이 계속 크고 있어요. 네. 작년에 비해서 부쩍 컸죠. 6cm 이상 부쩍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체력 소모도 한창 더 크겠고요. 자국 시니어 4위 가 되었고 4대륙 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네. 첫 트리플 토 컴비네이션 네. 점프. 왼발이 살짝 닿으면서 두 발 랜딩을 했는데요. 후속 점프를 하면서. 네. 두 번째 점프였었고 네. 세 번째 점프마저 실수를 졌습니다. 스텝핑 네. 아웃. 네. 트리플 러지에서 더블 악셀 역시 좋지가 않았고요. 그래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 9위와 1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이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선수가 또 개인 기록을 부쩍 내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고요. 올 시즌은 주니어 그랑프리 리가컵 대회에서 또 한 번에 자신의 개인 기록을 부쩍 세웠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은 총점 161.25점인데요. 네. 일단 선수가 조금 더 긴장하면 경기 때 속도가 더 붙게 되고요. 그 거리 계산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176.15점으로 개인 기록을 경신합니다. 15점 가까이 끌어올리는군요. 구성 점수는 59.14점. 대표 한국의 선수